맞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예,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오랜만에 만난 건강 모발입니다. 네, 건강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건강모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데미지는 있지만 이 정도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믹스했어요. 단독으로 한번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모근이 윗부분에는 조금 데미지는 있지만 저는 건강머리로 생각을 하고 모발이 굵어요. 예, 탄력도 있고 탄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터치로 쭉 해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열펌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쉽게 쉽게 하세요. 네, 어렵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이 단독으로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컬이 잘 나오죠? 네, 잘 나왔습니다. 약간 늘어져서 저는 PB보다는 C3로 해서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히려 요즘은 건강모 보기가 조금 더 어렵죠? 하도 전부 다 손상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건강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C3를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하고 넣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 무리 없이 그냥 바짝바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2차까지 하고요. 나와서 지금 3차로 담수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연화가 되겠죠.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보여. 어때요? 윤기 보세요. 끝내주죠. 그죠?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연화하고 완전 다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빗질 한번 골고루 해서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2번인 필을 하겠습니다. 2번 한번 2번입니다. 네, 2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관측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들어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빗질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아, 윤기가요? 네. 네. 오, 와우, 그죠? 그래요? 네, 물미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하고 빗질하고, 네, 깨끗하게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눈빛 나오죠? 눈빛 나오죠? 눈빛 깔끔하니.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슬라이스를 90도 각도까지 길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13mm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옆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그 펜날 그대로 들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시고 글러브를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부자연스럽지도 않게 굉장히 많이 삽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길게 뜨시고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한 요거를 좀 슬라이스를 얇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길게, 예,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 피카는 봉이 길어요. 자,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 13mm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하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13mm로 해도 뿌리가 많이 살지만 더블로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자, 17mm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 뚜껑이 위를 보게 네. 이 상태에서 옆으로 빼기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피카는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눴습니다. 네,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 파트 먼저 할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서요. 이거를 일반 그 우리 아이롱 할 때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그냥 세 파트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9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날리겠습니다. 수분이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끝에서 조금 천천히 수분을 날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사이. 자, 여기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게 첫 뜸이 아니고 그냥 네, 수분이 날아가면 빗과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이제 피카는 열펌을 아이롱을 하실 때 팁이라고 하면 조금 천천히 릴렉스하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왜냐하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소결합에 의해서 펌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천천히 자 끝이 네, 다 거의 다 들어가면 자 피카의 효자 우리 자 다 들어갔어요. 이상해 짠 연예인 펌기입니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자 쪄주시고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건 층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과감하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살짝. 됐죠?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면, 자, 수분도 날아가면서 윤기가 쫙 올라오죠? 그러면 온도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히기 작전. 네. 한 바퀴,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아이롱 하시면서 파마의 꽃은 아이롱이지만 네 어때요? 원장님들 컬이 잘 안 나온다. 와인딩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봐요.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그렇게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다 나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피카랑 같이 하시면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나와요? 네,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쉽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자, 살짝 해주시고요. 자, 리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남기시고요. 자, 여기서 천천히 수분만 날아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머리카락이 어때요?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천천히 자,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여기 다 들어가고 있죠? 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이쪽도, 두 바퀴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건조되는 거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네 두 바퀴 자 여기도 네 다려주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펼쳐서 자 벌써 수분이 건조됐죠? 내 앞으로 살짝 놓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자, 수분이 건조가 됐다 싶으면 케라틴 폴리를 살짝 이렇게 분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컬도 광활력이 있고요. 또 수도 폭발도 안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분 한번 22ml입니다. 수분 한번 천천히 네, 이렇게 끝부분만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내가 와인딩 해야 될 부분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길이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대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빗,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톡 튀어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다 들어갔습니다. 피카는 지금 현재 22mm예요. 자, 22mm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리신 다음에 잡으시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또 어때요? 한 바퀴에 또 웨이브가 생기겠죠? 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또 한 번 다려주세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 굳히기 작전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다리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네, 봉이 길잖아요. 봉이 긴 상태에서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 모발이 조금 숱도 많고 한데 네,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판넬입니다. 백파트에서 마지막 판넬.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예쁜 컬이 생겨요. 네. 그 원장님들 그 아이롱 하시면서 제가 상담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막 방황하시고, 고뇌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 하는 거 보면 되게 쉽죠? 네,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항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풍은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고요. 끝이 다 들어갔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또 잡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웨이브를 조금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손잡이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얘만 돌려주세요. 네. 자,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다려보세요. 윤기가 나면서 컬이 생기죠? 윤기가 오르면서 수분이 쫙 있어요. 이 상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 면적을 벌써 수분이 건조됐어요. 자,
옆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측에 이 고객님은 숱이 많아요. 그래서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방향성으로 한번 조금 더 럭셔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mm예요. 19mm로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여기는 그 지금 좌측 파트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와인딩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네, 이렇게 해서 싹 감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예쁜 컬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컬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좌측입니다. 좌측.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19mm를 가지고요. 싹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예, 제가 들어간 첫 번째 리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쫙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롱도 아이롱펌이지만 우리 집만의 멋진 럭셔리한 아이롱펌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이 마니아층이 돼서 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살짝 빼세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자,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도 마찬가지로 자,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잘 봐주세요. 자, 19mm를 가지고요. 싹 이렇게 한번 살짝 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요 리치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옆으로 싹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웨이브가 이렇게 땡그르르 여기 19mm가 있는 데 가서 딱 이렇게 감기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만 살짝 뺐다가 기다리세요. 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와인딩 한 것보다 조금 더 나는 우리 샵이 조금 특별해 해서 하신다면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컬이 조금 더 많이 생기죠? 탄력이 있고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입니다. 우측 판넬은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는 다른 샵이랑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싶어. 그럼 피카의 장점인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그럼 방향성을 주면 세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성을 주시면 훨씬 더 머리 이 웨이브가 더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고객님의 머리가 예쁘게 나오면서 만족도도 있고 네, 저를 또 찾아오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아놓는 파마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서 뺍니다. 자, 어때요? 예쁘죠? 예,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에서도요, 반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좌측, 좌측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좌측이니까 살짝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했던 아이롱에 착 해서 이렇게 웨이브가 붙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 살짝만 밀어서, 네, 여기서 조금 뜸 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을 좀 들이고 있다가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예쁘죠? 네. 한 바퀴 반 정도의 한 바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인딩 한 게 두 바퀴라고 생각하면 반 바퀴가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입니다. 우측은요, 살짝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감겨주세요. 반대로. 그러면 착 가서 이렇게 아이롱에 가서 매달려요. 탁, 착 감싸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차이가 네, 단골손님이 아닌 마니아층을 만들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반을 나눴어요. 자, 백파트예요. 반을 나눠서 자, 좌측은 자, 이렇게 살짝 자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롱하고 웨이브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그 웨이브가 아이롱에 와서 착착착 감기죠? 네,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이쪽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스프링이 걸려야, 여기서 강한 컬이 걸려야 이 나머지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 뜸을 살짝 주고 이렇게 살짝 빼세요. 자, 예쁘죠? 네. 자,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아이롱펌을 한다 해도 다 똑같은 아이롱이 아닌 명품의, 네, 수제펌의 명품의 그 아이롱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됩니다. 자, 머만드리는 다 퍼줘요. 피카에서는 다 퍼줘요. 원장님들 대박나시라고요. 함께 합시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뜸을 주시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탄력 있게. 네, 지금 중화하고 샴푸 한 다음에 타월로 살짝만 지금 물기를 제거한 상태예요.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시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